영화 방송 무비 큐. 한 주간 여러분의 영화 선택을 책임지고 있는 박경림입니다. 내가 가진 하루 중 두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영화 보기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기 버튼 준비하시고요. 이번 주 무비큐 픽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1970년대 런던. 에스텔라는 어린 시절 엄마를 잃고 거리에서 만난 두 친구를 가족 삼아 좀도둑 생활을 이어가는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변장과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 패션에 남다른 재능과 소질을 보이던 그녀는 This is an offer of employment from Liberty of London. 사려 깊은 친구 덕에 어두웠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패션 디자이너로 새 출발을 다짐해 보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죠. Excuse me, sir. I'd have thought about the front window. I gave you your job description. Don't go outside the boundaries of your engagement, please. 하루하루 바닥 청소와 허드렛 일로 옷은커녕 바늘구멍조차 구경해보지 못한 에스텔라. Just can't leave you looking like that. You keep lying when you are the... Oh, Howard! Why'd you go to sleep in a window? 그런데 이게 웬일? 돌이킬 수 없는 참사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Outside that window display. I'm so sorry. That girl put together a better window display than I've seen here for 10 years. Here, here. 런던 최고의 패션왕이라 불리는 남작 부인은 한눈에 에스텔라의 재능을 캐치해내죠. Unhinged. Well, you're fired. Fabrics. You gave me red like that.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으니, 과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에스텔라의 엄마. 남작 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마의 유일한 유품을 가지고 있었죠. She called my mom a thief. It's mine. So I'm taking it back.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때부터 에스텔라는 엄마의 목걸이를 되찾기 위해, 또한 진실을 찾기 위해 남몰래 작전을 세웁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남작 부인의 패션 세계에 크루엘라로 이름을 바꿔 도전장을 내민 문제적 그녀의 등장. Do you have a light? 순식간에 파격의 아이콘이 된 그녀. 자, 광기 어린 재능으로 복수의 불을 지피기 시작한 그녀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I'm Cruella. (목소리)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헤어스타일의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디즈니산 새로운 빌런의 탄생, 영화 크루엘라. 어린 시절을 봤던 그 악당이 이렇게 새롭게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바로 101마리의 달마시안. 거기에서 달마시안의 가죽을 벗겨서 코트를 만들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악녀가 바로 크루엘라인데요. 희한하게 주인공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던 빌런이지만 이 크루엘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20년 만에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크루엘라의 탄생 배경, 어떤 사연이 있어서 악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스핀오프이자 프리퀄 영화인 거죠. 이제까지 디즈니 영화의 어떤 경향이 뮬란이랄지 뭐 미녀와 야수 이런 작품들을 실사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사화할 때 그 캐릭터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리지널의 맛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크루엘라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이 뭐 이름이랄지 소재 이 정도만 가볍게 차용했고 캐릭터와 스토리 라인을 창작을 거의 99.9% 했다고 볼 수 있어요. I'm Cruella. Born brilliant. Born bad.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시대의 약간 대세가 착하고 순수한 주인공보다는 매력적인 악당인 것 같아요. 이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은 영화 속의 빌런처럼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요 이런 매력을 가진 한 명 아니고 두 명의 엠마가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How does the saying go? I am woman, hear me roar. Well, that wasn't much of a thing back in 1964, but it was about to be. Hi, my name's Estella. Look, a skunk's got loose in the building. Didn't I just say, hear me roar? My last show was a triumph. Shapes, the silhouette. In such an audacious way, the audience broke into rapturous applause at first sight. She really is a genius. Triumph. Take a moment to revel in it. Well, that's enough. New show. We must be perfect. Now go. You're going to kill me because I upstaged you. Goodbye, Cruella. Smile and make. 하필 이름이 같아요. 엠마 톰슨, 엠마 스톤. 그리고 놀랍게도 둘 다 아카데미 수상자들입니다. 오. 연기 잘하는 두 엠마가 만났어요. 우선 엠마 스톤이 맡은 크루엘라는 어릴 때부터 트레이드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반 나뉘어져 있는 블랙 앤 화이트 헤어. What do you say to Cruella when she tries to get the better of you? Thank you for coming, but you may go now. 어렸을 때는 에스텔라란 이름으로 어머님의 보호 아래 비교적 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 다른 모습의 크루엘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That I want you to help me tell them who I am. 또 다른 빌런인 남작 부인은요 패션계 거장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 독설 다 뿜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죠. If I'd cared about anyone or thing, I might have died like so many brilliant women with a drawer full of unseen genius and a heart full of sad bitterness. 지난 세대 영화에서 그 여성 악녀의 스타일을 보면 사실 그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개연성 있는 서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크루엘라 영화에서는 이 두 악녀가 기존의 어떤 개성 없는 악녀 스타일을 반복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충돌을 시키고 있어요. 그 욕망의 무대가 바로 패션 업계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저는 보면서 아 김지수 기자님이 보면서 네. 정말 좋아하시겠다. 맞아요. 저도... 보고 나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겠다. 맞습니다. 기존 상업 영화에서는 이렇게 수공에 가까운 작품 이런 꽃띠르 의상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등장하는 그 넘치는 의상들과 그리고 아주 귀를 매혹적으로 흘리는 음악들만 봐도 이 영화는 본전은 뽑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의상들은 누가 다 만든 겁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의상 벌수가 정말 많던데요? 그렇죠. 이게 전체 등장한 의상이 277벌입니다. 그리고 크루엘라가 보여주는 의상만 해도 47벌이에요.
분량도 분량이지만 디자인 자체도 아주 정교하거든요. 이 의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제니 비번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제니 비번은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에만 10번을 올랐고요. 2번을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크루엘라가 선보이는 의상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젊은이들의 아주 독창적이고 분방하고 위트가 넘치는 그 뉴스 컬처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남작 부인은 귀족적이고 우아한 그런 룩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나름 또 패션지에 몸 담았다 보니 그 영화에서 아주 재미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네, 그 이제 남작 부인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혹시 기억나시는지? 폴트 안경. 네, 그 디자이너가 어떤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냐면 입 생 로랑이라는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적인 바탕이 있는 것이 입 생 로랑이 디올의 21살의 수석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거든요. 발탁이 됐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극화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재호 씨는 그 화려하고 멋진 의상들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에스텔라가 밤새도록 만들었던 드레스 있잖아요. 그 전 직원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드레스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또 크루엘라로 변신을 해서 내가 이 패션계의 미래 아이콘이다! 를 증명한다는 듯이 더 퓨처라는 페인팅을 하고 나왔던 그때 입었던 그 가죽 자켓이 저는 너무나도 섹시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그 쓰레기 범위로 만든 그 드레스 길이가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길이가 12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의상은 뉴질랜드의 세계 웨어러블 아트라는 대회에서 그 우승을 수상했었던 커슨 플래처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의상도 의상이지만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저작권요 저작권료가 얼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곡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스텔라와 버디 그리고 달마시안 3인방이 추격신을 벌일 때 등장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애니멀즈의 Inside Looking Out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재밌는 게 노래 속에 스크림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달마시안들이 울부짖는 장면과 굉장히 잘 매치가 돼요. 이 밖에도요, 귀에 익은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롤링스톤즈의 Sympathy for the Devil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This doesn't have to be a scene. It really, really counts. Can I remind you all that I'm doing this in heels? 딥퍼플의 허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Feeling Good이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크루엘라와 함께 보면 좋을 영화들 픽해 오셨죠? 김지수 기자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대표 악당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그 악당이었던 말레피센트의 두 번째 이야기, 말레피센트 2입니다. 1편의 경우에는 말레피센트가 왜 악녀가 됐는지 그 사연을 추적해갔다면 지금 2편 같은 경우에는 말레피센트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시대를 제대로 읽어낸 판타지 동화로 또 새롭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이제 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물론이고요. 또 볼거리를 화려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호 씨 어떤 영화 정해왔나요? 정말 크루엘라만큼 악동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여성 빌런이 있습니다. 마고로비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담은 영화 버저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입니다. Are we ready? 사실 할리퀸은 조커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버저 프레이에서는요, 조커와 할리퀸이 헤어진 후에 조커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버저 오브 프레이는요, 맹금류의 새를 뜻하는데요. 영화에서는 할리퀸처럼 정말 매력 넘치는 다섯 명의 여성 캐릭터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데 그걸 바로 버저 오브 프레이라고 하는 거죠. 마고로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크루엘라와 함께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친은 아니더라도 한 명쯤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은 매력적인 빌런들, 그녀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바로보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 무비큐픽 영화 크루엘라였습니다.